승리에 도달하는 그림을 그려봐야죠. 그냥 인터뷰에서만 약간의 좀 약간 작은 게 있을 뿐 인게임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거대한 경기감을 보여줘야 할 블리딩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이지 라쿤과 블리딩 스포츠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약간 공격력이 양축 중 하나를 잡아내면서 시작하는데요. 궁털 한번 붙긴 해야 될 텐데 이게 거점에 온전히 좀 쓰여야 강한 블리딩이긴 하거든요. 거점까지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쉽지 않은데요. 가는 길에 너무나 매콤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찍고 어그로 끌고 거기다 궁을 안 누르는 크레이지 라쿤이라서 그렇죠. 아 여기 그냥 무력으로 잡아내네요. 살리기 위한 나도주고요. 근데 이거 여전히 크레이지 라쿤이 여유가 있습니다. 볼로 홀딩하면서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슈가 잡혀도 초록의 비트가 오면은 아마 이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말씀해주신 그 그림 네.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똑같이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뭉치는 단계에서 하나하나 끝 초록의 비트로 이어서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 심지어 쳐내고 준비 돌아오면서 일단 비트 아끼면서 다마타 준비. 자 이러면은 아 못 들어가요. 이 세기를 박는 듯한 포화였습니다. 네, 블리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정도로 크레이지 라쿤이 완벽하게 그냥 흐름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자폭으로 한번 걷어냈지만 터치는 이어지고요. 아 이대로 혼자 버티고 있는 승한 더 이상은 어렵죠. 네 어렵죠.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100대 0으로 크레이지 라쿤이 가져갑니다. 네. 자 바로 이어요. 이제 나이프 바로 들어갔고 야 희상이 본대기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커요. 마카 잡히고 승한 메카 없는 턴을 너무 잘 노려서 어이구야 이거 이대로 가면 와! 아 펄스 불착까지 이거 세기가 박힌 듯한 느낌인데요. 끝났네요 그냥. 와 근데 준비 나눠주고 희상이 메카 터트린 다음에 그걸 나누고 이는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비비는데 갈 것 같은데요. 마카도 같이 세트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 타이밍에 승한 잡히면은 거점은 누가 밟아주나요. 하이비전 결국 몸이 들어가 보는데요. 밟긴 밟았어요. 근데 궤도광선 안으로 자 여기서 자 버티는 동안에 킬이 좀 나오고 부피가 와야 되거든요 블리드. 하지만 너보다도 조용하죠. 잘 버티고 있어요. 마카까지 마카가 올 때까지. 아 하지만 파리가 잡혔고 자 마카 올 수 있나요? 승한은 자고 있는데 아 이게 승한 잡혔어요. 아, 결국에 잡혔고요. 예, 각격업 하대서 이건 좀 어렵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에이. 여길까지 깔렸습니다만 그 외침은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 크레이지 라쿤 2대 0으로 가져갑니다. 먼저 점탈인데 분들에게 잔당이 남으면은 크레이지 라쿤도 군싸움을 할 거라 끊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잡아 먹자 맥스 잡자 해보는데요. 기상이 온 거 근데 아 이게 끊을려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뭉쳐가지고 돌아온 이탕이 용검으로 썰어버렸어요. 아 이거 역으로 드리블을 만들어낸 네. 크레이지 라쿤 슈퍼플레이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손해봤죠. 아, 아무리 힐러들의 체력이 뭐 요즘 좋다 해도 저 두 명이 연합함으로는 이 거점 버텨내긴 어려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거점 쪽에 압박 주고 궁 많이 뽑고 난 다음에 순간 점사에서 본인들이 이득 보는 장면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매듭이 안 된 게 좀 블리드는 아쉬웠겠고 크레이지 라쿤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궁 빼는 작업을 아마 최대한 하려고 할 거고요. 가정 과정에서 퀸도 날카롭게 넣어주고 있는데요. 퀸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훈련진 게 있다 보니까 천천히 했어요. 이번에 블리드 지금 추격으로 시작한 에이스. 근데 좀 애매한데요. 하나 더 태워야겠네요 이거. 저 하나 더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려면. 네. 지금까지는 라쿤이 원했던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궤도광선 써줬고요. 어? 이거 돌려줘요? 네, 근데 이거는 될 것 같긴 해요. 네, 희상 네. 잡혔고. 이게 맥스를 저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침 뽑았고 이렇게 갈라놨으면 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엔 두 개의 궁극기의 값을 치르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따라오는 블리딩 스포츠입니다. 문제는 블리드는 이제 문 닫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 셔터맨이 있었잖아요. 메인하는 셔터맨이 있었는데 그렇죠. 크레이지 라쿤은 그게 없다 보니까 포인트 피지컬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뭐 피지컬하면 크레이지 라쿤이긴 합니다만 네. 이 오늘 블리드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루트를 튼다든가 일단 트레로 터치는 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키를 내줬죠? 이런 더 좋은데요? 그냥 선택포 펄스 어레까지 덮히고 희상은 2킬을 올리고 너무 편하게 가는데요? 너무 또 그냥 공짜로 야 갑상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갑자기 뭐 한터 나눔이 발생했던 방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짜로 하늘에서 그냥 거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이거 돈도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트레로 거점 편차면서 압박 주다가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네. 심지어 호변화 밟을까 앞에서 막아주는 움직임까지 결국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낸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들어와서 난전을 열어야 될 텐데 크레이지 라쿤이 이거 캐서디로 바뀌는 순간 그냥 불과 안 놔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타이거전! 아, 갈 길 먼데 발을 끝까지 잡아채죠 크레이지 라쿤. 끝났죠. 계속해서 킬은 나오고 있고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레이지 라쿤 뉴저크 시티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나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번에 팔리의 궤도노선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를 받아낸 힘은 있거든요. 일단 마카부터 잡아내네요. 방선이 닿기 전에 녹아버렸어요. 근데 이 지속력 전투를 봐야 됩니다. 엑스 리필 있고, 리필은 있고요. 복제 궤도 광선. 복제해서 때려잡고 있어요. 밸류가 떨어진다면 복제로 채우면 된다라는 희상 선수의 마인드. 네. 거기다 이거 브리드가 지금 힐러가 없어가지고 아마 견디다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남은 승한까지 정리됩니다. 네. 결국 창과 방패 느낌이죠. 블리드는 결국 아 안 되겠다. 내가 그 얼음 캐서디를 들어야겠다. 네. 쪽이 됐습니다. 어쨌든 거리 자체는 좀 따라왔다 보니까 네. 한타 두 번 정도만 이기면은 좁힐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죠?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조합의 특성상 해볼만해요. 마카만 살면 마카가 살기 힘들겠지만 마카가 살면 돼요. 살았어요. 네, 초롱 잡았어요. 마카가 드립을 하고 들어오는 것만 끊어내면 블리드도 해볼만합니다. 자 드립을 좋아요. 상대방 힐러 없거든요. 네. 지금이 타이밍이죠. 그 승한 선수가 되게 안주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레이지 라쿤이 본인이 들어갔다가 말라죽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게 안 좋은 게 네. 본인이 홀딩 안 되면서 한타고 있는 거라서 이거 크레이지 라쿤 빨리 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이 가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뭉쳐서 한번 돌파를 노려보는 크레이지 라쿤인데요. 네, 이번 한타 중요해요. 선택인데 결국엔 이번에 비트랑 펄스를 태워가지고 마카공 마카 마카 스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마카 일단 버텨냈고 아 인수가 잡혔어요. 아 이러면 어려워요. 예, 이게 온전하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D라인 터지고 시작해가지고 이건 어렵습니다. 아 절멸과 여기 깔렸다고 하더라도 터진 D라인 그 유지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컨셉은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크레이지 라쿤이 너무 잘 메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크레이지 라쿤 3대0으로 이번 경기 완승에 성공합니다. 크레이지 라쿤이 결국에는 쉬는 기간 동안에 그걸 준비한 것 같아요. 아나 밸류 굳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초롱의 브리 루시우를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상대가 버티는 형태의 조합이면은 때려잡을 수 있는 형태로 밀어버리고 네.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형태면은 브리 넣어가지고 라인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초롱을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 기어처럼 쓰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올렸다 다시 한번 파킹으로 내리고 다시 1단, 2단, 3단 올렸다 파킹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블리드가 대처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나이프라는 새로운 바퀴까지 장착이 됐다 보니까 블리드가 예상했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좀 상대방을 몰아붙였던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흐름이 되게 좀 좋았었고 결국엔 키리코 주노라는 받아내기 좀 어려운 키리코가 탈출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조합의 형태 때문에 부담이 됐었던 블리드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크레이지 라쿤의 POTM 희상 선수입니다.